안녕하세요. RFHRC 제조 1본부 기술품질팀 이도명 사원입니다. 저희 회사는 어떤 공정을 거쳐 제품이 만들어지게 될까요? 지금 제조 1본부 라인 투어를 도와주실 팀장님이 안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함께 가시죠. 안녕하십니까. 실사원 이도명입니다. 반갑습니다. 김동길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안쪽이 클린룸이기 때문에 네. 이제 방진복을 입어야 돼요. 방진복을. 네네. 자, 여기 우선 이제 모자부터 쓰고. 네. 자, 이제 우리 네. 에어샤워라고 해서 네. 너 몸에 있는 이런 잔여 이물질들 이런 네. 것들을 한번 털어주고 네. 이제 들어가는 곳이니까 네. 자, 이쪽 바닥은 이제 발에 붙어있는 먼지를 털어야 돼요. 네. 털어주고 네. 그다음에 열고 자 갑시다. 네. 한번 털고 따라 들어가요. 네. 환영합니다. 네. 여기가 일단 우리가 본격적으로 겐 트랜지스터를 생산하는 네. 클린룸이에요. 네. 여기 압력 차이가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네. 공조시키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조금 귀가 아프거나 네. 이럴 수 있으니까 뭐 그럴 수 있으면 바로 얘기해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공정인 다이 네. 여태치 공정을 할 때 네네. 이제 우리는 원자재 자체가 웨이퍼라고 하는 원통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네. 이제 얘 자체를 바로 작업할 수가 없어. 네. 그래서 얘를 이제 우리가 다이 여태치 할 수 있는 젤팩이라는 곳으로 네. 이렇게 떼어서 옮겨 담는 첫 번째 준비 공정이라고 보면 돼. 준비 공정이요? 그렇죠. 팀장님, 여기는 무슨 공정을 하는 곳인가요? 질문 좋아요. 자, 보시면은 우리가 패키지라고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는 바닥면이 있어. 네. 그 바닥면에다가 우리가 아까 얘기한 금속 방막 AUSN이라는 네. 놈을 이렇게 올려. 네. 그 다음에 올린 거 위에 이제 우리가 진짜 필요한 칩. 우리는 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걔를 마지막으로 또 올려. 네. 그럼 이렇게 삼중이 되잖아, 그죠? 네네. 그거로 이렇게 비벼. 막 비벼. 네네. 당연히 온도는 올라와 있겠지. 네. 이렇게 비벼주면은 얘가 이제 안에 있는 공기들이 빠져나가게 되면서 착 달라붙어요. 아, 네. 착 달라붙어.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착 네. 달라붙는 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끝. 다음 공정은 어딘가요? 따라와. 네, 다음 알겠습니다. 공정은 와이어 본딩 공정. 여기는 이제 와이어 본딩 공정이라고 네. 앞쪽에서 아무리 칩을 100개, 500개를 붙이고 오더라도 네. 실질적으로 전기적인 신호가 통해야 이게 네. 완전한 제품이 되는 거겠지?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선을 연결해주는 공정이라고 보면 돼. 네. 당연히 와이어 자체는 네. 알겠지만 금색인가요? 금색깔이지? 네. 금 맞고 진짜요? 그렇지. 99.99 조금만 가져가면 안 되나요? 안 돼. 네, 알겠습니다. 절대 안 돼. 네. 혹시라도 안 돼. 네. 팀장님, 다음 공정은 어딘가요? 자, 봐봐. 생각을 해봐. 우리가 네. 이제 칩을 붙였고, 와이어를 찍었어. 네. 와이어를 찍고 나면은 얘네들을 뭔가 보호해줄 수 있는 이런 외부적인 장치가 필요하겠지? 네. 여기. 여기요. 리드 실링이라는 공정이야. 그러니까 일반 반도체 공정에서는 몰딩이라고 해서 네. 팍 묻어버리는 뭐 이런 거를 많이 쓰는데 우리는 네. 약간 방식이 다른 게 에어캐비티라고 해서 진짜로 뚜껑을 씌워. 진짜로 네. 뚜껑을. 이 뚜껑 자체에 이제 접합 에폭시라고 하는 접합제가 발려 있어가지고 얘를 이렇게 물고 가서 옮겨서 네. 이렇게 반자동화지. 아, 네. 자, 우리가 앞에서 이제 에어 캐비티 네. 그러니까 뚜껑을 씌웠으니까 네. 뚜껑이 제대로 씌워졌는지 네. 안으로 들어가는 뭐 이물들 이런 것들은 없어야 되니까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우선 확인을 하는 공정이에요. 안쪽에 이제 약간의 공기가 들어가 있어. 네. 이 액체에 담그게 되면 안쪽에 있던 기포들이 네.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면 얘는 뚜껑이 제대로 안 씌워진 거지. 네. 거기 어떤 이런 공간이 있다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담그게 되면은 네. 거품이 뽀글뽀글 올라와.
다음 공정은 이제 뚜껑이 제대로 씌워졌는지 확인을 했다면 네. 앞에 칩이 제대로 붙었는지 네. 확인을 하는 공정이 있어. 네. 아주 중요한 공정입니다. 네. 처리 가시죠. 네. 팀장님 여기 물이 있네요. 이 물 자체는 이제 DI워터라고 네. 초순수 우리가 초음파에 펄스 신호를 보냈을 때 네. 일반적으로 이제 공기 중에서는 산란을 하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신호를 받기가 쉽지가 않아. 잡음이 네. 많이 섞여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 DI워터 초순수에는 왔다 갔다 하는 신호를 제대로 정확하게 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불순물도 당연히 없겠지. 네네. 그래서 이 초순수라는 물을 씁니다. 이 초순수 물 먹어도 되는 건가요? 뭐 먹어도 돼요. 뭐 화장실 한 10번만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네. 자, 앞에 우리가 칩을 이렇게 비벼가지고 붙였잖아? 네. 그 내부에서도 보이드라고 하는 이런 공기층을 형성을 할 수가 있어. 네. 그 층을 이제 일단 좀 찾아주는 그런 공정이라고 보면 돼. 우리가 겐이라는 소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내 몸을 똑같이 생각해도 내 몸에 있는 열을 빼려면은 어느 한 부분만 이렇게 차가운 곳에 댈 게 아니라 네. 면적이 넓어질수록 많이 빼줄 수 있고 빨리 빼줄 수 있잖아. 그치? 네. 모든 면적층이 붙어 있어야 정상인데 네. 그 층 사이에 뭐 다른 그런 공기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 네네. 그 공기층에서는 우리가 이 초음파 신호에서 펄스를 쏘게 되면 파형이 틀려지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 팀장님, 1층 제조 공정은 이제 끝난 건가요? 주요 실제 행해지는 공정들은 여기가 이제 끝. 네. 이제 제품이 실질적으로 어떤 특성이 잘 나오는지를 네네.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네. 그거는 이제 2층으로. 2층으로요? 그렇지. 네. 제조 1분부 라인투어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저 역시 이번 촬영을 하면서 많은 공부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실제로 보기 힘든 반도체 공정을 직접 현장에서 보니까 신기하기도 했고 앞으로 이어질 업무에서도 확실하게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도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이번 라인투어 영상을 보신다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유튜브 촬영이 처음이실 텐데 긴장 푸시고 편하게 촬영하시면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화이팅! 라인투어 2탄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